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심의권자입니다. 오늘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 아주 귀하신 피아니스트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강소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소연 선생님께 스타인웨이 패밀리 브랜드인 보스턴 피아노에 대해서 연주 및 시연을 하신 후 품평을 좀 듣겠습니다. 선생님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스턴 피아노를 연주하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짧게 이렇게 쳐본 적은 있는데 아예 이렇게 그래도 조금 길게 연주한 건 처음인데요. 너무 소리가 따뜻하고 그리고 이 소리가 마치 스타인웨이 같이 좀 느껴졌거든요.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스턴 피아노는 스타인웨이 디자인과 스타인웨이 DNA를 가지고 만든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타인웨이와 거의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느낌은? 뭐랄까 좀 울림이 깊다고 해야 될까요? 역시 피아니스트이군요. 울림 깊다는 말은 보스턴 피아노가 다른 메이커의 피아노보다 사운드 보드의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울림이 더 풍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리가 고음 부위는 더 맑으면서 또 저음의 그 울림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역시 지니어스 피아니스트이십니다. 스타인웨이 33가지 특장점을 이 보스턴 피아노에 그대로 접목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스타인웨이랑 비슷한데 조금 가격 면에서 조금 저렴한가요? 일반적으로 스타인웨이 명품이다 보니까 아무나 살 수 없는 피아노입니다. 꿈의 피아노죠. 그래서 스타인웨이에서 서브 브랜드로 만든 게 보스턴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모스 악기 스타인웨이 갤러리에 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강 선생님 다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할 수 없이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모셔서 이런 좋은 연주를 또 듣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